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TV에 맑음이라던데 네 마음도 헷갈리나 봐 비가 또 내리다 말다 하늘도 우울한가 봐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엔 내가 울 것만 같아 Strumming down to my memories 지직거리는 radio에서 또 뻔한 love song 잊고 있던 아픈 설레임 널 생각나게 해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넌 어딨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쌀 같아 그런 널 왜 안 보냈을까 Goodbye So hard to lose But easy to repeat 북숙인 얼굴 날 알아봤을까 I'm losing my breath 잊고 싶던 아픈 기억들 날 더 힘들게 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눴던 수많은 밤과 사랑 노래 꿈보다 달콤했지 쉽게 포기한 건 아닌지 우연히 널 마주친 순간 내 마음 들킬까봐 뒤돌아서서 잡았다면 그런 널 왜 안 보냈을까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어디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 햇살 같아 그런 널 왜 안 보냈을까 Goodbye 아 제가 노래 부르고 제가 박수 치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막을 책임지는 프로 고막 보증인 폴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원에서 제가 무려 세 번째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아마 제 얼굴보다 더 빨리 알아주신 곡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는 2016년에 발매된 저의 싱글 앨범 B라는 곡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아티스트의 신곡을 가장 먼저 라이브로 만나보는 시간 폴킴의 라이브 원 지금 멜론과 카카오TV에서 동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TV로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저와 채팅을 하면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채팅 진짜 오랜만인데 제가 한번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볼까요? 송시리님 오빠 손동작 짱기요 감사합니다 포포구리 짝짝짝 짝짝짝이란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키보미님이 멜론 진입 3위 축하드립니다 이거 기록 아닌가요?
아, 용재 DYD 퇴근 후에 보고 있는데 좋은 노래 고마워요. 하트 하트 보내주셨고요. 포리폴링 누가 봐도 대본 읽는 거 티나요. 굉장히 스무스하지 않았나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베리 라이더님이 이번 노래 정말 감사해요. 저의 별이 되어주세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더 읽어볼까요? 폴킴이 유유 대박 보내주셨고요. 울지 마세요. 폴킴 사랑해님이 노래 너무 좋아요. 하트 하트. 강리님께서 오빠 오늘따라 너무 존잘 유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와서 그렇습니다. 그레이스 효연님께서 오빠 방송이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스무스하죠. 굉장히 스무스한 진행. 제 입으로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3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 있는 좋은 숫자잖아요. 뭐 3세판, 3고, 또 외국에서는 트리플 세븐 뭐 등등. 제가 라이브원 벌써 세 번째 출연입니다. 제작진분들께 살짝 들은 바로는 라이브원 역대 세 번째 출연은 볼빨간 사춘기 분들 이후로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200번째 나올 때까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제 근황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뭐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SNS도 많이 안 하기도 했고요. 사실 저는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 3회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이게 병 이름이 있어요. 인기 사춘기라는 병인데 제가 최근에 2018년도 GMF 헤드라이너를 섰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랄까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 생각들을 했어요. 노래 가사에 보면 뭐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제발 좀 알아줘 뭐 이런 가사들 있는 거 아시죠? 이 노래를 쓸 때만 해도 정말 누군가 좀 알아주길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저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쓴 곡이었는데 마치 그 이야기가 누군가 꼭 닿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날 이만큼 눈물을 흘렸어요. 혹시라도 그 SNS에서 해시태그 폴킴 해시태그 눈물 보시면 바로 신고해 주시고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 멀리 너머너머로 없애주세요. 보고 싶지 않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계속 공연도 많이 했고요. 또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녹음도 하고 또 곡 작업도 꾸준히 조금씩 하고 있고요. 또 제가 12월에 오는 공연들이 있어서 그거 준비도 하고 있고 좀 쉬기도 하고요. 저의 그런 작은 시간들도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저의 새로운 싱글 앨범 너를 만나가 나왔어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안 들리는데? 다들 들어보셨나요? 소리가 들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 노래가 어떤지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를 만나라는 곡은 제가 직접 쓴 곡이고요. 남녀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인데 제가 이미 댓글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별 노래인 것 같았는데 사랑 이야기더라 뭐 이런 댓글들도 있고요. 또 이런 피드백을 제가 주변 분들께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곡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좀 새로운 곡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조금 했었어요. 어디셔널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신나는 곡, 밝은 느낌의 곡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추워지는 가을?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춥잖아요. 겨울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발라드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랄까 또 결혼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청혼과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러 마음들을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해본 곡이에요. 또 제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번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폴킴 회사가 돈이 없는 것 같다, 저예산이다, 투자를 받지 못했다 등등등 댓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조금 더 곡을 잘 표현해보고자 준비를 했어요. 또 저와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시행착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해주신 작가님께서도 그 리얼한 실제 같은 상황을 많이 연출하시려고 실제 촬영 기간도 더 하루보다 더 길게 잡았고요.
며칠에 걸쳐서 찍어주시고 또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주신 그 모델분들도 실제 커플분들이에요. 아마 유명한 분들이라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기라기보다는 실제 연인의 이야기를 아마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 연인이니까요. 그런 단편 영화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초창기부터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래의 감성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 배우나 모델분들이 나와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노래를 위해서 제가 과감히 포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건 아니죠? 너를 만나 이 뮤직비디오는 이 촬영 감독님께서 뭐랄까 그냥 일반 스튜디오라든지 그냥 예쁜 공간을 빌려서 촬영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정말 실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지인분이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런 실제 누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더 리얼한 느낌, 더 뭔가 연출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진짜 있는 상황을 그냥 영상에 담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지금 이 라이브 하기 전에도 그 모델 두 분이랑 그 감독님께 이렇게 문자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노래 좋다고 이렇게 답장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볼까요? 저의 상상 속에 이거 중요한 코너입니다. 저의 상상 속에 너는 어떤 존재인지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 하는데 제가 그림을 또 굉장히 잘 그려요. 저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의 이상형을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는 너무 갸름하게 그렸나? 사실 저는 얼굴형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 너무 못 그리는데? 없던 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 됐습니다. 정말 잘 그렸어요. 여기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저의 이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따뜻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 네, 이렇게 생긴 사람 찾습니다. 저는 머리가 살짝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 분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머리보다는 뭔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생얼이 예쁜 사람? 욕먹을 발은 아니죠. 이 댓글에 저예요, 나야나. 머리긴 폴킴이라뇨. 머리긴 폴킴이라고요? 저 생각보다 제 눈보다 눈 크게 그린 것 같은데. 살짝 그려봤어요. 너무 못 그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앨범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너를 만나라는 곡이 물론 많은 분들께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가, 예식장에서 많이들 불러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요즘이 아니죠. 지금 오래됐죠? 노을 선배님들의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이 노래를 많이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혼을 제치고 너를 만나를 많이 불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살짝 들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그림을 너무 못 그렸나요? 잠시 후 그리고 너를 만나를 최초 라이브로 들려드릴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제 싱글 너를 만나를 살짝 설명해드리면서 리뷰를 해드렸어요. 이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라이브 곡을 들려드릴 건데 물을 한 잔만 마실게요.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어디셔널이라는 곡이에요. 이렇게 말하다 가서 부르려니까 좀 민망한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노래는 좀 밝은 곡이니까 마주 앉아서 쉴 틈도 없이 떠들다가 수다쟁이 웃은 표정 짓고 Let's take a selfie 하나 둘 셋 say cheese 김치 금세 차분해진 우리 서로의 SNS 업데이트 해시태그 일상데일리 그런 평범한 하루가 왠지 새롭게만 느껴져 Baby it's additional additional feeling 낯설진 않은데 어디서 널 어디서 널 쉽게 마음을 빼앗긴 걸까 뜨자마자 전화를 걸어 Boy love yeah, yeah. 이제야 일어난 듯한 목소리 Baby I love you too 곁에 없는데도 마치 하나 주는 것 같아 너를 느낄 수 있어 그런 평범한 하루가 왠지 더 새롭게만 느껴져 Baby it's additional feeling 낯설진 않은데 어디서 널 어디서 널 만나 내 맘을 빼앗긴 걸까 지금 우리 아직도 난 너만 보면 두근두근 가슴 설레 바로 이런 게 True love additional 새롭게만 느껴져 아무도 안 해주세요 Additional Additional 다들 안 해주시네요 다들 부끄러움이 많아서 아,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올해 5월 달에 발매되었던 저의 싱글 앨범 어디셔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채팅창을 잠깐 볼게요. 왜 이렇게 웃음이 터지신 거죠? 제가 잘한 거 맞죠? 뒤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정아님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폴킴 보러 왔어요. 님께서 이거 보느라고 과제 못하고 있어요. 유유유유유 괜찮아요. 과제는 빼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한 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밤에 잠을 줄여서라도 꼭 하시고 가시길 바라면서 스르지
님께서 분명 본인이 귀여운 거 알고 계신다요. 저요? 글쎄요. 제가 좀 귀여운가요? 죄송합니다. 문자롱이 님께서 괜찮대. 키보미 님께서 안방 콘서트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모두 지금 1열에 앉아 계신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 1열에서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디 가지 말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세요. 원래 공연 끝날 때까지 화장실 못 가는 거 아시죠? 얼굴 남친 폴킴. 오빠 수능 17일 남았어요. 폴킴 뮤비 감독 빠샤. 아 뮤비 감독님 빠샤. 뮤비 진짜 멋있죠. 수능이 17일 남았으면은 딱 오늘 저의 라이브까지 보시고 나서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조금 끝까지 더 조금만 더 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장스터치님 옷에 강아지인가요? 네, 강아지가 맞습니다. 좀 귀엽죠? 또 몇 개 더 읽어볼까요? 노타브로베님께서 노래 오늘 1위 예상하시나요? 저는 순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노래를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10분 간격으로 보는 편입니다. 이제 대표님께서도 별로 순위는 중요하지 않으시다고 지금 열심히 스밍 중이세요, 여러분. 좋아해님께서 내 맘에 1순위죠 하셨어요. 세나 입꼬리가 정직하지 못해. 저는 솔직한 편이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아, 따뜻한 물 마시면서 여러분 이거 들으세요. 이번에는 아이 궁금해 유라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아이 궁금해 유는 오직 라이브에서만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쌍방향 소통 Q&A 시간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저에게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제가 좀 답을 해드릴게요. 채팅으로 저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다 올려주세요. 제가 직접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우리 적당히 양심껏 하도록 합시다. 선민, 어디 갔지? 폴킴, 오늘 신은 양말은? 저의 양말까지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그냥 검정색 양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신발이 지금 검은색이거든요. 네, 검정색이에요. 끼리링, 무슨 차 많이 드세요? 저는 집에 차 종류가 진짜 많아요. 저를 차를 좀 이렇게 모아놓고 마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비 오는 날 마시는 차, 과식하고 먹는 차, 아니면 우울할 때 먹는 차, 기분 좋을 때 마시는 차, 뭐 등등등 뭐 종류별로 다 떠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섞어서 먹기도 하고요. 차 마시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마침 여기 나왔네. 예진님께서 비의 사색은 다 마셨나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폴랭폴랭님께서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피부 관리는 팩을 해요. 팩을 진짜 자주 해요. 요즘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팩이 떨어져서 한 이틀 정도 못했는데 있을 때는 매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얼굴에 이렇게 얹는 거 말고 이렇게 바르는 팩을 많이 발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로 씻어내는 거 많이 하는 편이고요. 물 많이 마시고 자극적인 거 많이 안 먹고 피부과 가고. 나이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맥시멈 코튼, 요즘 나는 뭐뭐뭐에 빠져있다. 뭐뭐뭐에 빠져있다? 이런 거 나이 제한이 있나요, 발언에? 막 상표 명을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죠? 상관없나요? 안 해도 되겠어. 저는 땡땡 토닉에 빠져있습니다. 땡땡 토닉. 이거랑 레몬이랑 토닉 워터를 섞어 먹는 것에 빠져있습니다. 행복함을 느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비님, 인스타에서 오빠 태그되는 거 다 보나요? 저는 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가끔씩 제 이름을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제 노래 이렇게 커버해서 올려주시는 분들 것도 다 들어보고요. 가능하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드리고 너무 감사하니까 눌러드리고 글도 봅니다. 네, 뭐 저의 이름이나 제 노래들 해시태그 해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보였나요? 사실 제 이름을 하루에 한 30번씩 검색합니다. 눈 뜨면 이렇게 바로 폴킴. 그리고 밥 먹다 폴킴? 잠자기 전에 폴킴. 이거 끝나면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거 보자. 귀염뽀짝태형님께서 몇 살까지 어리게 들어보셨나요? 제 입으로 말하라고요? 요즘에는 20대 중반까지 들어봤어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어려 보이는 게 좀 콤플렉스였거든요. 약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한 살이라도 어려 보기 위하여 옷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머리를 내려 보이는 게 더 어려 보인다고 하여 최근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역으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채팅창에다가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정말 최근 들어서 했던 고민이에요. 제가 최근에 대학교 축제를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많이 갔었는데 노래를 부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학교를 나오는 길에 보면 이렇게 차 가는 길 옆에서 그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고 소리 지르면서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막연하게 감사하고 좋았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은 왜 나를 저렇게 좋아해 주시는 걸까? 나의 어떤 점이 좋은 걸까? 뭐랄까 여러분이 보는 저의 장점? 여러분이 보는 저의 매력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이폴킴님께서 끼쟁이라서. 끼쟁이라고요? 저 끼부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지? 유럴킴님께서 목소리가 섹시해요. 아, 그런가요? 제가 그 섹시한 것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사진 촬영을 하거나 이럴 때 섹시하게 해보라고 하는데 그게 저의 DNA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굉장히 좋습니다. 토라냥, 노래가 너무 좋아요. 와, 또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소SS55550님께서 노래가사가 너무 공감되고 위로가 될 때도 많아요. 엄지척 해주셨어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저의 가사,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를 그대로 똑같이 느끼셨던 거니까 이런 것도 교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다. 소호태원님께서 잔망 플러스 목소리 플러스 귀여움 플러스 잘생기 플러스 밝은 에너지 100점 드립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문장 안에 넣어주셨어요. 네, 합격. 뭐 잔망, 뭐 귀엽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게 아니라서 진짜 좀 민망할 때들이 많아요. 다음 질문이에요. 다음 질문.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뭔가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열심히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올렸어요. 제가 유튜버를 만약에 도전한다면 어떤 콘텐츠를 하면 좋을지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노래 제외. 노래 말고, 노래는 제가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 외에도 여딩이님께서 뷰티. 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쓸 섀도우는요, 넘버 65고요. 어디 브랜드입니다. 펄감이 있는 이 쉐딩을 제가, 이 섀도우를 이런 거요? 제스로 화장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뷰티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보긴 해요. 나리즈님께서 일상, 데일리, 해시태그, 그냥 일상, 뭐 브이로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연님께서 폴킴의 다도 방송. 뭐 그러면 이렇게 물 둘둘둘 흐르는 소리 나오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긴 이 뭐라 그러지? 와이드 팬츠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도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심하게 툭님께서 ASMR이요. 해주세요. 아,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ASMR. ASMR.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폴킴과 소담님께서 술, 뭐 이런 거. 술은 또, 패스.
민초니님께서 운동 관련된 컨텐츠는 어때요? 사실 제가 운동을 진짜 못해요.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건강 관련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면 그런 거는 해봐도 될것 같아요. 요리. 영재님께서 요리. 요리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폴킴 조하님께서 춤 방송. 여러분, 저의 춤 방송 보고 나서 저의 발라드 들으실 수 있겠어요? 너를 만나 들으실 수 있겠어요? 저의 그 춤, 그 발전에 나가는 춤. 춤은, 뭐랄까, 저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 인격 보호를 위하여. 제가 춤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정말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어떤 분 붐바야 적어주셨는데, 신고해주세요. 저 댓글. 신고해주세요. 지워주세요. 폴킴 목소리로 읽어주는 책.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책 읽어주는 거 저도 가끔 보거든요. 네, 다 비슷한 이야기 올라오는 것 같아요. 벌써 우리 마칠 시간인 것 같아요. 시계는 없지만. 폴킴의 라이브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원으로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제가 네 번째 기록을 쓸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춥고 외롭고 마음이 헛헛하신 분들, 저와 함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요. 저의 첫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 앨범. 제가 처음으로 전국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개 탔죠. 12월 1일 성남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전, 그리고 창원, 대구, 광주 이렇게 7개의 도시에서 열리니까 굳이 이렇게 멀리 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처에 있는 도시 가셔도 되고요. 또 2018년 제 공연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좋은 추억 만드시고요. 좋은 꿀팁이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제 노래 뿐만 아니라 공연 와서 응원해 주시고, 또 일찍 오셔서 춥거나 더운데도 맨 앞에서 기다려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꾸준히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노래하는 폴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너를 만나를 발매하면서 제가 원더케이에서 정말 특별한 컨텐츠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오직 너를 위한 라이브라는 컨텐츠인데, 실제 제가 결혼을 예정 중인 커플을 만나 감동적인 서프라이즈를 해드렸어요. 진짜 눈물 바다가 된 현장, 저 역시 감동을 받았으니까 궁금하시면 내일 저녁 6시에 멜론과 원더케이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카카오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된 저의 새 싱글 너를 만나,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는 타이틀곡 너를 만나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물을 한 잔만 마실게요. 진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Mamito.
통할 때면 익숙해진 서로가 놀라워서 널 사랑해. 평온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맘 따뜻한 이 해로 다 안아줘서. 뜨거웠던 여름 지나 그리워질 빗소리에 하나 둘 수줍어 또 얼굴 붉히며 생각이 많아진 너의 눈에 입맞출 테니 우리 함께 걸어가기로 해. 나를 만나 너도 행복하니 못해준 게 더 많아서 미안해. 이기적이고 불안한 내가 너에게만은 잘하고 싶었어. 오랫동안 나 기다려온 완벽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날 잡아줘서 힘이 돼줘서 소중한 배려로 날 안아줘서. 너를 만나 감사합니다.